네, 이번엔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로 정치 신인과 전직 도의원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제주시 2도 2동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도남오거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 지역이 모여있는 제주시 2도 2동 을 선거구. 제주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과 공영 주차장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명만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요원과 제주도당 교통주차단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지방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제주와 그리고 명품 도남동 그리고 이도이동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한동수 후보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 지하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있는 소규모 공안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명만 후보는 제9대와 10대 도의원을 지냈고 제주 이머빈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꼭 지키라고 지역 주민들이 명을 내려서 제가 이번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명만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남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통합 돌봄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뿐만 아니고 자유로운 프리마켓, 또 중요한 거는 30, 40대 이런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이런 통합 돌봄 센터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제주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과 관련해 한동수 후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김명만 후보는 주변 자연 녹지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정치 신인과 전직 도의원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